네, 안녕하세요. 빨간척기입니다. 네, 오늘은 SKI 테크놀로지 상장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뭐 하는 회사인지, 뭐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뭐 좋은 회사라 그러니까는 그런 것보다 뭐 분리막을 만든다 보다 뭐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네,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지, 네, 투자를 하고 공모 청약을 하고 버틸 수 있겠죠. 네, 뭐 습식 분리막이 뭔지 네, 확인을 해보고 상장 전 이번 주에 해야 할 일들. 공모 일전에 해야 될 일정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는 매일경제 기사에 좀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네. 배터리는, 네, 별걸 다 공부하셔요, 지금 이제. 네, 배터리는 음극재랑 양극재가 있는데, 네. 전해 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막 이렇게 있고요. 이 분리막 사이를 리튬이온이, 네,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야지 전기가 생성돼가지고, 네. 전기가 충전이 되고, 방전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하죠. 네, 이온이. 근데 이게, 음극재가, 양극재가 서로 직접 만나게 되면 하재 폭발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리튬이온만이 유일하게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요걸 막는 게 분리막이라 그러는데, 분리막이 또,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건식. 습식, 건식. 네, 습식이 있으면 당연히 건식이 있겠죠. 네, 상식적으로. 차이점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이렇게. 네, 건식은 잡아당겨가지고 구멍을 만드는 거고, 습식은 화학 약품을 넣어가지고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네, 건식보다 습식이 복잡한 거고, 건식은 전기버스, 전기시내버스 뭐 이런데 에너지 밀도를 높지 않은데 쓰고, 습식이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고효율 이런데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 기사 내용을 보다 보니까는, 네, 습식 세계 분리막 1위고요. 네, SKI 테크놀로지가 점유율 기준으로 제일 높죠. 예, 아사히, 뭐, 도레이, 여러 가지 회사들 있죠. 스미모토, 뭐, 예, 스미모토도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케미컬. 네. 작년 상반기 중국을 제외한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SKIET가 테크놀로지가 40%의 점유율 확보해 세계 1위. 네, 어마어마하죠. 이게 보다 알다시피, 네, SK 기존의 바이오 업체, 미래 성장 가치로 투자하던 업체랑은 틀려요. 이거는 뭐 세계 1위니까, 네, 엄청나죠. 그리고 전방산업 전기차가 빠른 성장세, 한 매년 30%씩 성장하고, 이 회사도 같이 30%씩 성장하고, 습식 시장이 더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증권 신고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봐도, 네, 습식, 분리막 수요가, 네, 매년, 2000년, 2020년, 21년, 22년 해가지고 매년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예. 가만히 있어도, 네, 세계 1위니까 이 점유율대로 그냥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네, 어마어마한 거죠. 단순히 그냥 봐도 4,000에서 5,500, 8,000, 10,000, 13,000. 네. 단위는 100만 제곱미터고요. 네. 매년 가만히 있어도 뭐 30%, 40%씩 계속 성장을 하죠. 23.1%죠. 평균. 네. 연평균 24.8%. 네. 가만히 있어도 24.8%니까 회사가 24.8%씩 계속 커진다는 거죠. EV, IT 기기. 글로벌 분리막 수요 추이 전망. 건식이랑 습식 글로벌 수요 추이 및 전망 자료를 보면요. 네. 매년 26%. 건식보다는 습식이 훨씬 높죠. 매년 매출액 성장률을 봐도 18년부터 20년까지 매년 한 30%, 20%, 27%, 30% 이상 네.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미래 가치로만 투자하던 바이오나 이런 거랑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요, 사실이요. 뭐 제가 무슨 뭐 SKI 테크놀로지 무슨 팬클럽 회장도 아니고, 네. 보면 볼수록 괜찮은 회사 같아요. 네. 시간이 되시면은, 네. 그 전자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증권 신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인수인의 의견 부분에 보면은, 네. 이런 회사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냥 시간 날때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영업비밀 침해소송, 특허침해소송, 네,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죠. 네, 향후 일정을 보면은, 네, 이번 주, 네, 목요일, 금요일, 수요 예측하죠. 그리고 수요 예측해가지고 공모가의 확정 공고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옵니다. 뭐, 빠르면은 뉴스로 일요일 날 주말 오후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요거는 뭐, 미래에서의 웹사이트나, 네, 나가면은 공고가 돼 있고 아니면 공시자료에 올라오고요. 네, 올라오게 되면은 제가 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네, 일정이 지금 이렇거든요. 다음 주 28일, 29일 청약이니까는 직장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은 주말에 좀 처리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대체.
타사 대체는 지난번에도 장애가 있어가지고, 네, 조금 문제가 됐었죠. 네, 타사 대체는 저는 안할 거예요. 네, 자사 대체만 해서 웬만하면 모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주말에 SK증권 뭐 서비스 미리 신청하라는 거 있었죠. 네, 대체 관련해서, 예, 대표계좌 등록하고 이런 것들. 네, 근데 그 참고로 그 미래나 삼성이나 이런 거는 뭐 대체 신청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네, 한국투자. 네, 조금 지난번에 하다가 안 돼가지고 포기했죠, 저도. 네, 한국투자가 좀 매뉴얼이 굉장히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지난번에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SK 바사 때도 그냥 뭐 각자 다 팔아버렸죠. 일단은 주말에 대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 계좌를 못 만드시거나 안 만든 분이 있으면은 다 찾아내가지고 가능한 많은 계좌를 확보하는 게 마지막 그 통합 전에 오는 대형 IPO 마지막이죠, 이제 거의. 네. 보통 한 4주에서 5주 정도 받을 거라고 균등 예상이 되니까요. 네. 한 주당 따상 가면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 되죠. 네. 16만 원, 17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만든다 그러면은, 네. 곱하기 4주만 해도, 네. 60만 원, 70만 원 정도 되죠. 네. 그거 생각하고 만드시면은, 네. 뭐, 귀찮지가 않아지죠. 네. 아, 그리고 참고로 미래 에셋이랑, 네. 미래 에셋. 미래에셋은 비대면 은행 다이렉트 온라인 개설 계좌 청약은 네 청약 기간 내에 만들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네 청약 기간 내 영업성 선물 계좌 개설은 안 되고요. 미래에셋 그리고 한투 청약일 현재 제이은행 뭐 뱅키스 온라인 위탁 계좌 보유국에 청약이 가능하고 네 청약일 중에도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수수료 관련해서 예, 한투는 수수료가 있고요. 한투랑 SK증권이죠. SK는 온라인 계좌당 2,000원 청약 있죠. 네. 그거는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좌 개설은, 네, 보면은, 네, 삼성이랑 NH투자는 일반 배정 수령이 얼마 안 되죠. 이거는 봤을 때 배정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네, 만들어도. 그러니까는, 선택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미래 한투 SK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SK는, 지점 방문해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뭐 20일 제한도 있고 하니까요. 네, 좀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배정 수량 많은 거는 무조건 만드시고 삼성증권이나 NH 투자는 네, 귀찮으면 거르셔도 되겠죠. 배정 안될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또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네. 아, 그리고 20일 제한이 안 걸리는 분들은 한 번에 그냥 은행에 가가지고 네, 위탁 계좌로 개설하면 됩니다. SK 먼저 만들어 달라 그러고요. 그 나머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 버리면은 네, SK가 20일 걸리니까 SK 먼저 만들고 나머지 만들면 한 번에 다 만들 수 있다 하더라고요. 네, 가까운 은행 가가지고 연기 계좌로. 직장인들은 시간이 없으시니까 어차피 뭐 비대면을 하셔야 되고 시간이 좀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가까운 비대면 계좌 개설하는 것보다 네, 은행에 가가지고 네, 연기 계좌로 개설하면 SK 증권 먼저 만들고 나머지 그냥 차차차 만들면은 네, 쉽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상담전 해야 될 일을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혹시나 뭐 궁금한 사항이나 모르는 사항 있으면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뭐 찾아서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에 뭐 공모주가 얼마 없어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뭐 이벤트로 좀 수익을 올리고, 네, 이벤트로 수익을 올리는 게 사실 더 많죠. 네, 쿠폰도 다음 주 상장이고 하니까는, 정리 잘 하시고 주말에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빨리빨리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수익으로 돌아오니까요. 네. 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